예, 이미지 맵이랑 크롬에서만 익스플로러에서는 좀 코드가 타자친 게 복잡해서 크롬 기준으로만 하는데 그 이미지 롤오버 이미지 투명하게 되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새 문서 만들어서요. 독타입은 그냥 논 할게요. 독타입은 논. 요즘은 뭐그 XHTML 이제 뭐 지는 해라고 하니까 네, 논으로 할게요. 논으로 해가지고 예, 저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저장을 하시냐면 06020 언더바 3이죠. 0620 언더바 3으로 저장을 하고 이미지를 롤오버로 불러오면 안 되죠. 이미지 하나 불러와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롤오버 기능을 우리가 만들 거니까. 그 오퍼서티 기능으로 만들 거니까. 그럴 경우 롤오버로 부르지 마시고요. 이미지 이렇게 부르세요. 이미지. 자, 이미지 눌러서요. 눌러서 이제 이미지 폴더로 가는 거죠. 이미지 폴더에서 뭐를 하냐면 또 마땅한 게뭐 없나 볼게요. 글라스 2번을 눌러서요. 마우스를 대면 글라스가 투명하게 되게 할 거여서 글라스 2 누르고요. 오케이 누릅니다. 자, 오케이 눌러서 알터네이트 텍스트에는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합시다.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 점점점 해주고요. 오케이 누를게요. 그럼 네이버 페이지가 들어왔어요. 알터네이트는 여기서 나중에 타자 치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일단 불러와 있는 상태고요. 링크에는 아까 네이버 페이지 있죠? HTTP 있죠? HTTP 이렇게 타자를 치는 거예요. 새 창을 하면 밑에 언더바 블랭크 하시면 돼요. 밑에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밑에 타겟이라는 부분에 지금 현재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죠? 밑에 타겟이라는 부분이 현재는 그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클릭을 하면 살아나요. 클릭해서 언더바 블링크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누르면 살아나죠? 그래서 언더바 블링크로 새창 뜨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체 페이지를 다 누르면 네이버로 가겠네요. 자, F12번 눌러서 보면 이해하면 클릭을 하면 그냥 통째로 넘어가죠. 새 창으로. 탭이 뜨긴 떠요. 그죠? 새 창으로.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 맵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다음 페이지 가볼까?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요. 글라스에서 유독 요 부분만 클릭하면, 유독 요 부분만 클릭하면, 이번에는 다음 점 넷인가요? 글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를 클릭해보면요. 밑에 맵이 뜨는데요. 밑에 맵에서 그 다각형 맵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다각형 맵을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하면은요.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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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돼요. 자, 클릭. 확인, 클릭,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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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링크 부분에는요, 다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따따따점, 다음 점, 넷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타겟도 똑같이 언더바 블링크 해주세요. 예, 아까 그맵 거는 거 사각형 동그라미 다각형 맵 거는 거에서 검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검은 화살표는 예, 여러분 작업해 놓은 맵의 모양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돼요. 조금 해놓고 나서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검은색 화살표 예, 이름이 포인터 핫스팟 툴인데요. 그거 눌러서 뭐 변경할 일 있으면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브라우저로 와서 새로 고침 다시 해서 자 아까 맵안 걸린 부분에는 다음으로 가야 되고요. 맵 걸린 부분에는 그아 이제 저기 맵안 걸린 부분에는 네이버로 가야 되고 맵이 걸린 부분에는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
자, 그 이번에 이제 투명도 하도록 할게요. 투명도 하려면은 투명도 하려면 일단은요 뭐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맵을 걸고 나면 드리미버가 기본적으로요 맵에다가 이름을 그냥 맵 이렇게 적어줘요. 예, 맵 이렇게 적어주는데 코드를 한번 자 이미지 맵을 했으면 이제 조금 이제 알것 같다 그러면 코드를 보시는데 여덟 번째 줄에 A 링크 걸려 있는 전체 이미지 링크가 A로 걸려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줄에 전체 이미지 링크가 A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A 태그는 열고 닫는데 이미지 태그를 감싸서 열두 번째 줄에 닫았어요. A 태그 열고 닫았고요. 이 A 태그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링크예요. 근데 맵에 대한 링크는 열 번째 줄에 있어요. 맵에 대한 링크는 열 번째 줄에 HREF는 에서 적혀 있는 부분이 맵에 대한 링크예요. 근데 맵에는 반드시 이름을 안 적으면 큰일 나요. 맵에는 이름 적어주는 게 필수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보시면 아홉 번째 줄에 네임은 하고 맵이 적혀 있는데요. 이건 드림위버가 마음대로 맵이라고 적어준 건데, 요거는 의미 있는 단어를 이왕이면 영어로요. 의미 있는 단어를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요걸 우리가 이름을 바꿨으면 반드시 유스맵 부분이랑 이름이 같아야 되니까 만약에 아홉 번째 줄에 네임은 맵에 이름을 바꿨 맵 대신에 다른 이름을 바꿨다면 유스맵 속에도 샵 속에 들어있는 글자를 똑같은 글자로 맵 이렇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A1이고 ABC면 ABC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자, 디자인단으로 와서요. 디자인단으로 와서 맵을 누르면 맵의 이름이 맵을 누르면 이미지를 눌러야 되겠다. 이미지를 누르면 이미지를 누르면 여기 맵이라고 뜨는데요. 그맵 대신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글라스라고 적었다. GLASS라고 적었다. 그러면 이 맵의 이름은 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글라스라고 바꿨으면 이미지를 넓은 이미지 클릭하고 맵에 글라스라고 바꿔줬어요. 디자인단으로 와서 보면 아홉 번째 줄에 네임이 글라스가 되면서 유스맵도 글라스가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반드시 이 유스맵이랑 네임은 서로 일치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